엘진 하이솔루스 오늘부터 좀 일반 공모주 청약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관 청약에서는 흥행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오후 2시 경쟁률 보니까 70대 1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기관 1,611곳이 참여를 했고요. 경쟁률 1,47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참여 기관의 80% 이상이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5% 정도는 상단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기관들이 상단 가격 혹은 상단을 넘어선 그런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진 하이 솔루스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참여 기관의 60%가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진 하이 솔루스는 이제 공모가를 희망 밴드의 최상단으로 정했는데요. 희망 밴드가 원래 25,700원에서 34,300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상단인 34,30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공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시총은 1조 2,455억 원입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배정된 몫은 전체 공모 주식수의 30%인데요.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이 진행됩니다. 공동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입니다. 각각 한 130만여 주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회사가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으로 각 32만여 주가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혹은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이네곳 중에 한 곳에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네곳 중에 한 곳에 할수 있는데, 일단 숫자를 봤을 때이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의 양이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이나 대신증권의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을 통해서 청약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실시간 경쟁률은 또 역시 우리 이데일리 증권시장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주토피아 주토피아. 채널에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실시간 경쟁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토피아 채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청약을 받는데 환불일은 금요일 27일에 또 환불을 받게 되고요. 상장일은 다음 주 수요일 9월 1일입니다. 좀 어떤 기업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일단 일진 하이 솔루스죠. 원래 이름은 일진 복합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앞두고 지난 4월에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은 바꿨지만 성은 바꿀 수 없었죠. 네, 일진이라는 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진그룹 계열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진 하이 솔루스의 최대 주주는 일진 다이아고요. 일진 다이아가 87%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진 다이아의 최대 주주는 일진 홀딩스죠. 그러니까 일진 홀딩스, 일진그룹의 지주사인 일진 홀딩스가 일진 다이아를 지배하고 있고, 일진 다이아가 이제 일진 하이 솔루스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수소사업과 환경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수소사업으로는 뭐 수소 차량용 연료탱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 현대차 넥소와 투싼에 수소탱크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삼성중공업과는 지난 6월에 수소선박을 공동 개발하기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을 보면은 이제 매연 저감장치를 제조 판매하는데, 이게 이제 노후 경유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매연을 저감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이 수소와 환경 두 키워드 모두 지금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 마지막으로 실적을 보면은요, 작년에 매출 1,135억 원, 영업이익은 1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면 특징적인 게 매출이 아주 빠르게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통 이런 미래지향형 사업을 하는 기업을 보면 매출이 빨리 올라도 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외로 영업이익률이 13% 정도 나는 걸 보면 수익성도 상당히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사업 부문을 봤을 때 산업별로 사실은 전기차 쪽은 워낙에 글로벌 완성차들이 경쟁이 심한 거고 맞습니다. 수소 쪽은 그래도 우리 현대가 워낙에 앞서가고 있어서 네. 이쪽에 그 일진 하이솔루스의 사업 영위한 거 보니까 좀 성장성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데 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이미 앞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친환경, 미래 시장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보고 상장 이후에 또 청약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은 일단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더 모기업인 일진 다이아몬드의 주목 받는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텐데 단연코 수소 사업부의 높은 매출 성장률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소 사업부 매출을 좀 찾아봤는데요. 2018년도에 이게 113억 원이었는데 2019년 넥소 양산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한 499억 원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그래서 넥소 판매량과 좀 비례하고 있다라는 결과치까지 얻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수소 연료 자동차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함께 생산과 동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수소 사업부가 매출이요 훨씬 늘어서 400억 원대까지 찍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면 높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를 꼭 기억해 보시고요. 이런 분석 외에도 SK증권에서는 이 공모 희망 가액에 대한 분석도 내놨는데 네.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재산정 한 점도 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소 연료 자동차 시장이 만약에 정체됐을 때 그리고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환경 사업 부분에 빠른 매출이 감소됐을 때 이런 부분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그 디젤 엔진 차량의 매연 저감 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이미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상 디젤차 판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연 저감 장치 또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실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기차는 말씀하셨다시피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경쟁이 좀 이기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네. 있고요. 높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대량 양산을 할 때 좀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은 워낙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잘 따져서 투자에 또 유의해서 선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